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궁궐 근처에 있는 신흥사를 중수할 때 이곳에 공신당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공신당의 동쪽과 서쪽 벽에 개국공신들의 초상화를 붙여두게 하죠. 이 공신들을 사만 벽상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윤신달 또한 여기에 오른 인물이죠. 그런데 파평 윤씨의 시조 태사공 윤신달에게 가야나 신라만큼 신비한 탄생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파평산 기슭에 용연이라는 큰 연못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용연에는 용인이 살고 있었는데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는 뇌성 병력이 치며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한다. 신라 진성왕 7년, 음력 8월 15일 이 용연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면서 천둥과 벼락이 친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올린 지 사흘째. 윤 씨 할머니가 연못 한가운데 옥함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건져보니 한 아이가 찬란한 금빛 광채 속에 누워있다. 아이의 두 어깨에는 일월 모양의 붉은 사마귀가 나있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81개의 잉어 비늘이 돋아있다. 또한 발바닥에는 복두칠성 모양의 7개 검은 점이 있다. 할머니는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데 자신의 성을 따 윤씨로 한다. 이 아이는 커서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이다. 이처럼 파평 윤씨는 잉어와 신비한 인연이 있는데요. 윤신달의 현손인 윤관 장군에게도 잉어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윤관이 함흥 선덕진 광포에서 거란군에 포위되었을 때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강가에 이르는데 이때 잉어떼가 길을 인도하여 무사히 강을 건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파평 윤 씨는 자신들이 잉어의 자손이며 또한 선조에게 도움을 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평 윤 씨의 시조 윤신달의 혈통은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추측에서 볼 수 있는 주장은 있는데요.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탄생한 용연을 비롯해서 일대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고 합니다. 왕족이지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 신분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로 후세에 전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윤신달이 고려 건국 후 경주에 부임해 30년 동안 떠나지 않고 대도독으로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경주의 민심을 달래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